다섯 번째 도전자. 데뷔 38년차 국민배우 심양호. 그가 우리말 겨루기를 찾은 이유는? 오늘 직접 한번 겨를 보기로 했어요. 약간 떨리지만 쫄지 마! 겁내지 마! 탤런트의 자존심을 걸고 도전한다. 심양홍. 화살이나 총을 쏘는 연습할 때 목표로 세우는 물건. 반역. 깊이 들지 못하고 잔을 깨는 장. 노르장. 아... 제 아내 신지현이 반드시 저는 1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지현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 아니고 힘내자. 왜? 화이팅! 왜래요? 아 그래? 그럼 신지현 힘내자! DJ 여왕을 꿈꾼다 신지은! 안녕하세요. 저는 핀란드에서 온 따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외국인이라고 엿보면 금거 다쳐요. 따루의 우승은 떼어놓은 방상이죠. 아자아자! 핀란드에서 온 그대! 한국어 다리를 넘는다 따루 산미네! 소문난 달변가 변호사 박지훈!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말을 또 많이 하고 우리말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말 겨루기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제가 요즘은 법전보다는 이렇게 국어사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. 변호사의 자존심을 건다 박지훈. 우리말 겨루기 개편 기회 방송인들과 함께합니다. 우리말과 함께하는 훈련시간 우리말 겨루기. 안녕하세요, 엄지인입니다. 봄 개편을 맞아서 우리말 겨루기가 새로워졌습니다.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명의 도전자가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. 문제 방식도 흥미로워졌는데요.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 개편 기획으로 우리말을 사랑하는 방송인분들과 함께합니다. 첫 번째 도전하신 분은요, 정말 방송가를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박지훈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지훈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 박지훈 변호사가 방송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, 많이는 아니고, 예. 하고 있습니다. 예. 쪼매 하시는데요. 예. 오늘 우리말 겨루기 좀 준비 좀 하셨어요? 제가 테리 보면서 그 하시는 분들 보기 대단하더라고요. 맞추는 거 보면 완전 진짜로 우리말의 신들 같아요. 그 우리말들의 신들이 겨루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아, 저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. 예. 누가 좀 걱정이 되세요? 사실 제가 다 좀 대충 아는데요. 재은 씨 같은 게 원래 똑똑하고 예. 원래 똑. 그리고 심영호 선생님은 뭐 네, 워낙 걱정돼. 알려진 국어의 어떤 그 달인이시니까 제가 꼴찌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뭐 저거 프로에 보니까 단계별로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.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꼴찌 하더라도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무 고맙습니다. 꼴찌여도 끝까지 계실 수 있어요.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박지훈 씨. 네, 1단계는 발음말 고르기입니다. 총 4문제가 나가는데요. 두 가지의 보기를 보고요. 5초 안에 발음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훔, 민, 정, 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저는 저 이름의 훈자, 훈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. 훈자가 들어가니까 훈, 훈 문제입니다. 훈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맞춤법 문제입니다. 자, 문제 드립니다. 2번. 오랜만이다의 오랜만이다, 시옷이 아니라 니은 받침의 오랜만이다, 정답입니다. 아, 예. 오래간만의 준말로요, 오랜만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. 니은 받침. 자,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. 자, 옷이 몸에 맞지 않고 조금 짧다는 뜻의 고유어를 맞추시면 됩니다. 살망하다, 살핏하다. 1번 살망하다. 1번 살망하다. 왠지 살망할 것 같아요. 오늘 옷은 좀 몸에 맞으세요? 지금 좀 살망합니다. 살망하다, 옷이 몸에 맞지 않고 조금 짧다는 뜻의 고유어. 살망하다. 정답입니다. 살핏하다는요, 사이가 촘촘하지 않고 조금 듬성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